이혜원 선수도 97m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핀 바로 공략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핀보다 조금 짧게 떨어지면 내리막 경사고요. 오, 아. 뒤쪽으로. 네, 조금 흘러 내려왔습니다. 오늘 박지영 선수와 초반에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. 챔피언 조우를 지켜보는 갤러리. 이 가운데 또 이혜원 선수의 생애 첫 승을 응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역시 왼쪽이 높습니다. 이번 대회 중장거리가 잘 들어가고 있죠? 와, 이거 정말 잘했는데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, 아쉽게 8호 마무리합니다. 이혜원 선수가 중장거리 퍼트 훈련도 많이 했다고 했죠? 그렇죠. 이번에는 이혜원. 오, 왼쪽. 어제도 이 홀 왼쪽으로 그렇죠. 미스를 했기 때문에 다리 때문에 칠 수가 없어서 그린의 반대 방향으로 레이업을 하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. 네, 아, 공 위치를 좀 봐야겠는데. 이혜원 선수가 이 홀 네. 세컨샷 레이업할 때 조금 뭔가 조금 셋업이 불안한 것 같아요. 어제도 왼쪽 미스였는데 네. 오늘도 똑같이 왼쪽으로 미스를 했네요. 핀이 바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몸을 숙여서 바라봤던 모습인데요. 이혜원의 세 번째 샷. 다행히 핀 앞쪽으로는 공간이 꽤 있고요. 어, 굿샷이에요. 아, 저기서 이렇게 완벽한 결과를 만드네요. 잘 쳤습니다. 또 한번 위기를 잘 지나갑니다. 약간 오르막인데요. 이혜원 선수 오른쪽에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위치가 아니에요. 버디 팟. 자, 이혜원 들어갑니다. 나이스 버디. 와, 이거 이혜원 선수가 첫 버디를 기록하면서 다시 달아납니다. 중장거리는 정말 믿고 보는 이혜원인데요. 네. 브레이크도 그렇게 쉬운 위치는 아니었거든요.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. 내리막이고요. 아, 조금 지나갑니다. 그래도 뭐 저 네. 정도면 이혜원 선수의 사정거리 아닐까요? 네. 팝펀 남아있는 이혜원. 오. 아하. 네, 그래도 여유 있는 타수차고요. 첫 보기를 아 이거 조금 아쉽게 기록을 그렇죠.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중간 지점을 지나서는 또 홀 쪽으로는 살짝 내리막인데 이혜원 선수의 지금 등 쪽으로는 한라산이 있거든요. 그래서 스피드 조절 또한 어려운 위치가 되겠습니다. 잘 붙여야 하는 이혜원 버디 시도합니다. 네, 살짝 지나오네요. 네 타차 이혜원 선수는 꼭 마무리해야겠습니다. 여기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세 타차로 좁혀집니다. 아, 이혜원 선수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. 13번 홀. 그린 경사가 좀 까다로운 홀인데
거리를 노릴 수 있을까요? 아, 저 정도는 그냥 파만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거리감을 맞추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. 이혜원의 버디 시도. 네, 거리감 괜찮았죠. 오호. 오. 와, 이게 오늘 세 번 다 비슷한 장면인데요. 그렇죠. 거리도 꽤 비슷하고요. 네. 아하, 여기서 보기를 기록하는 이혜원 선두가 이렇게 되면 2위 전유성과 두 타 차로 좁혀지게 되는데 아하. 이... 네, 알겠습니다. 이혜원의 티샷. 아우, 네, 이혼샷 바로 버디 기회를 만드네요. 어제는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건 놓치면 안 돼요. 네, 이번에는 버디 퍼트입니다. 네. 와, 시원하게 성공하네요. 나이스 버디. 네, 이혜원 선수가 확실히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승부홀, 정말 15번 홀부터는 승부홀이거든요. 승부홀 전에 세 타 차로 벌려놨기 때문에 이혜원 선수 좀 마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. 네. 이혜원 선수는 이 홀에서 두 번 버디를 기록했죠. 아주 마음이 흥분이 됐을까요? 처음으로 페어웨이를 놓치는데요. 하는 것 같죠? 네, 좀 과감하게 왼쪽을 봐줘도 되는 위치입니다. 네, 일단 페어웨이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. 자, 이제 코스에는 마지막 조 선수들만 있죠. 세 번째 샷. 네, 샷 조금 뒤쪽인데요. 괜찮습니다. 네타차 선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. 와, 거리감 좋습니다. 이제 우승 퍼트만을. 네, 국내 개막전 우승의 주인공은 2년차 이혜원 선수가 되겠습니다. 아, 오늘 이 5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. 잘 이겨냈습니다. 네, 그렇죠.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정말 오늘 전혜성 선수가 바짝 추격하면서 두 타차까지 좁혔었거든요. 아, 그때 많이 조바심을 또 다시 느꼈을 거예요. 네, 하지만 묵묵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혜원 선수 너무나 지금 밝게 웃고 있는데 저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봐요. 네. 참 안정감 있는 경기 나흘 내내 보여줬습니다. 어제 선수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혜원 선수 바람이 강했지만 두 타만 이르면서 선두 자리를 잘 지켰죠.